안녕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슈퍼콘입니다. 요즘 인생의 낙이 원 플러스 원. 이거 녹기 전에 빨리 먹고 하나 더 먹어야 돼. 빼빼로요? 아이스 빼빼로. 저요? 제 보컬 마이크 녹음할 때 뒤에 리플렉션 필터예요. 광이랑 커플룩이에요. 난 쿠앤크도 있고 초코맛도 있지롱. 두개 동시에는 못 먹고 하나 빨리 먹고 이거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슈퍼콘은 민초가 리얼이라고요? 슈퍼콘 민초 맛이 있는지 몰랐네. 민초 맛이요? 아니요, 굳이? 저는 제돈 주고는 안사 먹어요. 민트 초코는. 아, 저 진짜 광일이랑 커플룩이에요? 냉동실요? 에이, 이거 빨리 먹고 이거 또 먹으면 되죠. 상관없어요. 한 번에 다 먹어야죠. 근데 방송 켜고 먹으니까 좀못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미 다 먹었을 텐데. 저 요즘 늦은 점심 항상 점저 먹어요. 점저. 민초 안 주시면 제가 다 먹어서 없애드릴게요. 전 제가 안 사서 민초가 저한테 없는데. 오랜만입니다. 네. 어차피 실내에서는 똑같으니까. 귀요? 여기 두 개. 여기 하나였는데, 잘때 계속 여기 주물러서 그냥 빼버렸어요. 진짜 상태 저 하루에 이렇게 두 개씩 먹거든요, 맨날. 저 이거 먹고 작업하려고요. 오늘 요거랑 요거 요거에 넣어 먹어야지. 나가야 되세요? 레더 크래프트 파티오님. 지금 GS도 하고 CU도 하고 다 하는 것 같던데, 원 플러스 원 슈퍼콘.
저 이거 예전에 탑텐 콘서트 하면서 버스킹 막 할 때, 대학교에서 버스킹 할 때. 아, 근데 지금 좀 늦게 먹었어요. 좀 녹았겠다. 지금 원 플러스 원 장인이거든요. 아, 이거 봐. 여기 녹았죠. 잘 떼야 돼요, 이럴 때는. 위에 초코 뚜껑이 벗겨지면. 저는 장인이라 괜찮아.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냐고요? 저 허연불 키니까 더 못생겨 보이던데요, 이것보다. 이렇게 좀 어두운 게 그나마 좀 나아요. 일질나방 최고다. 화면 밝히니까 얼굴이 부은 게 다 보여가지고. 오레오랑 초코 중이요? 이건 진짜 고르기 힘든데요, 오레오랑 초코는. 맞아, 수능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해요, 수능? 아, 그게 아니고. 괜찮아요. 저도 수능 다 봤는데요, 뭐. 아직 하얀 별 킨 거 못 보셔갖고 그래. 근데, 슈퍼콘, 저는 원래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엄청. 초코도 좋아하고. 근데 초코는 메리트가 그게 있어요. 이거 먹다 보면 안에 이 와플이랑 아이스크림 사이에 초코가 왕건이들이 막 퍽퍽 이렇게 있어요. 먹을 때마다 전율 짱인데. 여러분 다들 공부하신 만큼 점수 잘 나오실 거예요. 좀 운이 좋으시다면 공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점수가. 근데 뭐 진짜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이주혁 팬들 꿈 만점 받길. 이주혁 팬들은 다 만점 받아라. 기프트 팬들은 다 만점 받아라. 맞아요. 찍는 것도 다 맞으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요즘 트렌드는 3번으로 밀거나 4번으로 미는 게 좀 트렌드인가요? 물론 찍을 때요, 여러분들. 조삼모사 국룰이에요. 트렌드를 안 남자? 트렌드가 아니라 그 3 아니면 4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전통? 저번에 제가 여기 밤에서 그 축가 연습 엄청 했거든요. 앰프에다 꽂아서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엄청 열창했는데 한 10번 불렀나? 그 뒤로 돌아봤는데, 아, 돌아본 게 아니라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하고. 3일 지났나? 저 뒤에 저기 빨간 앰프 보이시죠? 여기, 저기. 저 빨간 앰프, 제가,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막808 소리 같은 거좀 들리고 막 이렇게 소리가 다 침범이 되거든요. 서로 어느 정도. 그 제가 좀 새벽이기도 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공간에. 그래서 없는 줄 알고 불도 다 꺼져 있어가지고 없는 줄 알고 제가 좀 그 락 스피릿을 조금 이렇게 팍 했더니 누가 톡톡톡 해요. 그래서 옆에 사장님 방인데 사장님이 이제 잠깐 커피 한잔 할 시간 되냐 하셔갖고 가서 얘기 좀 했는데 막 문 열고 막 노래하길래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사장님이랑 그 얘기를 했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이 열렸는지 항상 제대로 확인을 합니다. 사장님이 이제 문 열리고 노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앰프 문제도 있고 막 얘기 좀 하려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불이 꺼졌는데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 방 안에 불 끄고 작업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이렇게 노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놀라서 딱 그 타이밍에 혹시 왜 문이 열려있어 푹 닫은 적도 있고 제가 한 번이 아니에요. 문 열고 노래한 게. 그때 저 얼마 몇 달 전에 거제도 축가로 갔다 왔잖아요. 그거 연습하던 때였는데 제가 문을 안 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랑 얘기 잘 했어요. 아, 진짜 노래 진짜 열창했는데. 발라드는 진짜 이렇게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아니 머쓱하진 않고 좀 죄송했어요 그냥. 저 밑에 집에서도 전화 어릴 때 진짜 많이 왔는데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했어요. 노래 맨날 해가지고 방에서. 콜라를 따라왔는데 그 어플밖에 없어. 해야 되지? 소리 좋다. 하이. 저는 원래 코카콜라 마셨는데 사실 뭘 마셔도 크게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펩시 제로 저건 진짜 맛있던데. 이거는 라임 그 레몬 같은 맛 나가지고. 예, 네, 제로는 진짜 펩시. 다른 거는 뭐 펩시나 코카콜라 전 똑같은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주영님이랑 맥주 못 마시겠네요. 저 원래 술 안 마셔요. 오늘 TMI요? 오늘 TMI? 집 청소했어요. 룩 라이크 야미. 야미 맛있어요.
말이에요. 뚜껑 닫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니트요? 니트 제 거냐고요? 그럼 제가 훔쳐 입고 온 건 아닌데요. 예, 장난이고요. 예전에 그 팬분이 선물해 주신 옷이. 지만 먹고 지만 입인가? 2 플러스 1이라서 이것도 두 개 더 샀지롱. 내가 다 마셔야지. 펩시 제로 광고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손 흔들기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그분한테 뭐 손을 흔듭니다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건가? 투플 원이면 우리한테 하나 좀 뭐 드릴 수 있죠. 당연히 투플 원이면 세 개 드릴 수 있죠. 맞아, 나만의 냉장고 이제 문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편의점 앞에.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 그거 안 써봤어요. 아, 이제 시대에 뒤쳐져 가는 거죠. 그런 거 막 다운받기 귀찮고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하는 느낌. 아니면 제 입에 넣던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나만의 냉장고였구나. 그게 앱이 난행 최고임. 저도 저 작업실 뒤에 저만의 냉장고 있어요. 저기 전행. 요새 저 전화기 쓰죠. 요새 전화기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화상 방송도 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두 개 드신 건가요? 한 달 전쯤부터인가 저 이벤트를 했어요. 원 플러스 원을. 근데 이제 나 원래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두 개 먹자. 저 원래 평소에도 두 개씩 먹거든요, 아이스크림. 근데 오늘 두 개 먹어야겠다. 근데 콘을 두 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두 개 다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주는 일주일 내내 두 개씩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점심 겸 저녁 먹고 나와서 그것까지 딱 다 먹으면 진짜 배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 전까지 배 안 고파요. 회사는 어제 갔어요. 두 개 정도는 먹어줘야. 근데 두 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슈퍼콘 저렇게 쬐끔했나? 되게 작아 보임. 네, 제 얼굴이 커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요? 전 초코, 뭐 쿠앤크 다 좋아하는데 슈퍼콘 다 좋아해요. 딸기 맛도 맛있고.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두 끼 많이 먹었어요. 야식을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어떤 분이 또 뚜껑 닫으라 해가지고 저 이거 콜라를 리필하려고 열어놓은 거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렇게 하면 돼. 와, 이 소리만 들어도 이 목이 갈증 해소되는 이 느낌.
어우,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폭포 옆에 온 것 같당. 아, 또 무슨 꽃미남입니까? 기분 좋네요. 저매추. 저매추? 뭐가 좋을까요? 저녁으로 파스타 같은 것도 괜찮나? 저는 리조또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앞머리가 기니까 이마가 계속 간지러워요. 대창 좋은걸. 진짜 맛있겠다. 점져요? 사실 제가 점져 집에서 그냥 남은 걸로 파스타 대충 해먹어가지고 그냥 파스타 추천드렸습니다. 라방보다 길 이름 집어키가지 책임져라. 그럼 라방 제가 조금 저 금방 뭐 바로 끄진 않을 테니까요. 7시 뭐 그쯤까지는 할 거니까 잠깐 라방 끄고 지도 앱을 키세요. 오케이. 제가 만든 파스타는 안 드시는 게 더 나아요.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형우군이 맛있어. 형우는 근데 뭐 다 맛있다고 해준 거라서. 그리고 형우 잘 먹어서 저랑 형우랑 좀 비슷해요. 식성도 비슷하고 막 그냥 무던하고 막 그렇게 음식 안 가리고. 네, 다 저희는 다 잘 먹죠. 희겸이 형도 그렇고. 보라색 파마하는 기계같이 생긴 파마하는 기계가 아니고 마이크가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가 있으면 거의 공간 룸을 잡아주는 리플렉션 필터예요. 네, 트럼했습니다. 트럼이 아니고 뭐 소리가 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날것도 잘 먹어요. 회는 좋아해요. 근데 회는 원래 좀 많이 먹으면 좀 물리니까 많이는 못 먹고요. 제주에서 공연을, 와, 제주도. 제주도에서 공연하고 싶다. 낚시도 하고 싶고. 제주도 가고 싶어요, 그냥. 저 제 거 아니고요. 친구 거 빌렸어요. 계속. 트가 나오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콜라 급하게 마셨나봐요. 그쵸, 그쯤에 제주도 한번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요? 저 요즘 그래도 요즘 좀 한가한데요? 작업도 많이 하고. 저 지금 아침이라 드럼 참으라고요? 그럼 참을 수 있다 참는 게 아니지 않아요? 드럼은? 기침이에요, 기침. 방금은 아, 트럼 아니에요, 방금. 뭐 이상한, 뭐 얘가 여기서 이상한 뭐 꾸르륵거리는데. 좀 더럽네요. 제가. 더러우려고 더러운 건 아닌데요.
막 일부러 틀은 막 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되게 뭔가 속 시원해 보여. 근데 저는 그거를 할 줄 못해요. 일부러 하는 거. 근데 진짜 그러다가 진짜 한 0.1초 만에 막 내가 의도치 않은 뭔가 시간과 장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저는. 아니 막 사람들 어릴 때 막 장난치잖아요. 먹고 막 왜 이렇게 하면서 틀은 막 일부러 하잖아요. 장난 요새는 잘 못 봤는데 저희 어릴 때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 저는 그걸 못 했어요. 진짜 나 빼고 다 잘하던데. 막 이러면서 제 동생이 그거를 겁나 했거든요, 진짜. 아. 진짜 때리고 싶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겁나 해 가지고. 아, 역류성 집동 생겨요. 이제 하면 아저씨 돼요. 진짜 팩트로 그렇게 그러는 거는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입술 부르르요? 이거요? 난 되는데. 동생 인권요? 요즘은 안 해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하는 건 안 더럽잖아요. 초등학생끼린 더럽지만 서로. 맞아 휘파람. 예, 이것도 안 되고. 물수제비. 그것도 못해요 저는. 아이리가 있어요. 몰랐네. 아,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구나. 안녕. 프로필 사진이 뭐지? 토끼. 토끼네, 토끼. 아닌가? 작은 이걸로 보니까 잘 모르겠다. 아, 또 무슨 입담이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네요. 주름도 하나도 없는 도자기 같은 입담이라서. 토끼 아닌가? 미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트래시 톡. 저 이런 고급 용어 몰라요. 저 아기 유재석이에요. 아이로니까 떨리네요. 트래시 톡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토크? 네. 긴장되네요. 제 기준 유재석 같은 사람이 와서 막 입담을 본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하는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나요?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 먹은 사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통을 한번 해봐요. 드레시 덕은, 아, 네. 목이 메네. 갈비찜 하려고 핏물 빼는 중이에요. 갈비찜 파이팅! 어현경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는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왔네요, 지금. 저는 콜라예요. 이제 여기 커피 마셔야지. 짜자잔. 저 실물파예요. 저 귀 안 죽었어요. 나 귀 안 죽었어. 콜라 먹던 컵에 컵. 피아노 너무 지똥만큼 있다고요? 이거 원액이에요, 원액 더치. 근데 다 먹었어요 거의. 네, 형규 형이 있어요. 아, 아니요, 드립 계속 내려 먹고 있어요. 집에서만. 형 밖이에요? 밖에서 왜 제 방송 봐요? 얼른 그거 하세요. 긴장 모드. 긴장 모드 아니에요. 하하. 커피가 맛이 좋네요.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랑만 그냥 소통하려고 그랬는데 반말이요? 저 반말하면 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요? 지금 6시 40분인데 수업을 해요 근데? 안 돼요. 반말하면 안 돼요. 아, 모르겠다. 그냥 먹을게요. 뭐라도 아무거나. 먹방으로 바꾸겠습니다. 슬슬 추워질 텐데 월동 준비요? 아니요. 보일러를 이제 틀어야겠다. 그 정도. 저희가 편의점 커피 아니에요. 편의점 얼음 컵에 제가 선물 받은 더치 커피 먹고 있는데. 배부른데 뭐 컨텐츠가 이거 뭐 먹을 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전기장판요? 아, 그러네. 전기장판이 있네. 전기장판 꺼내야겠다. 근데 저 춥게 자는 걸 좋아해요. 좀 춥게 자요. 네, 마늘빵 아몬드. 그렇지.
제가 또, 제가 토끼는 아니죠. 작업실도 보일러 돼요? 아니요, 이 작업실은 진짜 추운 날에도 들어오면은 숨이 턱턱 막혀요. 저, 몰라요. 이상하게 더워요, 여기. 저기서 맨날 에어컨 키는데요, 아직. 저요, 추위 탈 땐 잘 타는데, 집 안에서는 잘 안 타요. 네, 아직도 먹어요. 네, 이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데 쿠앤크 초코 빡 코팅돼 있는 거. 뿌염요? 저 얼마 전에 했는데 한 달 있다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수족 냉증은 없어요. 저는 정말 뜨뜻합니다. 양파 아몬드가 있어요. 그것도 먹어봐야겠다. 뜯으면 한 번에 끝이지. 저 원래 뜯으면 한 번에 끝인데 요건 이거 있잖아요. 지퍼백. 저도 예전에 이 지퍼백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저 뜯으면 원래 한 번에 끝이라서.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눈이 왜 이렇게 근지럽지? 이 머리가 찔러서 그런가? 갑자기 라이츠보다 피카츄가 귀엽다고요? 저는 라이츠가 더 귀엽긴 한데. 손이 따뜻하면 마음씨가 차가운 사람이라고요? 아, 마음씨가 착한 사람. 저 근데 이거 말이 다르던데 손이 차가워야 이제 마음이 따뜻하고 막 이런 말도 있던데요. 병아리 콩이요? 피카츄가 근본이 있지만 라이츄가 전 더 귀엽던데. 크리스마스 계획이요? 전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캐롤요? 아, 마상. 아니요, 피카츄 물론 너무 귀엽죠. 근데 그냥 저는 라이츄가 뚱뚱해서 더 좋던데요. 그리고 피카츄 인기 너무 많잖아요, 이미. 저라도 라이츄를 좋아해줘야죠. 라이츄 화이팅! 라이츄요? 라이츄가 피카츄보다 더 뚱뚱하던데. 쥐 아니냐고요? 쥐긴 한데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던데. 아니요, 동물은 뚱뚱한 게 더 제일 좋던데요. 전 다 뚱뚱한 애들이 엄청 귀엽던데. 이렇게 안았을 때도 느낌이 이렇게 팍. 아니요, 서브병 아니에요. 저는 하이큐도 히나타 제일 좋아하는데. 하이큐도 히나타 제일 좋아하고. 근데 히나타가 저는 제일 좋던데 막 그 보면 막 이렇게 하면서 배구 막 하니까 그 열정을 보고 저는 진짜 와, 나 더 열심히 음악 해야겠다. 저 진짜 싱어게인 할 때 하이큐 보면서 제 전투 의지 불태웠거든요. 진짜 히나타가 제 뮤즈였어요, 그때. 차짠 편곡 히나타가 했어요, 진짜. 와, 그 시즌 최근에 나온 거, 그 쌍둥이 나오는 거, 그 시즌 또 볼라 그러다가. 근데 사실 하이큐는 버릴 그게 없죠. 다 애들 다 이제 열정 넘치고, 열정 안 넘치는 척 해도 다 자기만의 다른 열정이 있잖아요, 또.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요.
그건 뭐지? 이름 들어봤는데 그때 여기서 잠깐 틀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은 막 다 히나타 별로 안, 막 히나타 최애인 사람 별로 없던데 막 오이카와 좋아하고 그러던데요. 아니면은 그 그냥 뭐 히나타, 히나타 짱이죠. 다이에이의 그분은 어쩌고 히나타가 뮤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오이카와도 막 여유 있는 척 하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뭐 그거던데 거의 완전 열정맨이던데 저 그거 보고 좀 좋아졌어요. 그 뭐더라? 아, 걔 누구더라? 보라색 옷 입은 애 괴물 우시와카? 진짜 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라이트 덕후들은 주인공을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이큐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 새로운 시즌에 걔 개구리 같은 애 나왔잖아요. 히나타처럼 생겼고 하얀 머리 걔도 좋던데. 맞아, 우시아카, 우시아카. 그거 할 때 좋아지고, 뭐 다 좋던데요, 사실. 근데 걔가 인기 제일 많던데, 네코마의 이거 머리, 이게 팍, 여기 검은색에서 끝에, 그, 뿌리 탈색 제때 안 해가지고, 이렇게 팍, 된 친구. 그 친구 인기 제일 많던데. 어우, 배에서, 꽉, 막 소리 난다. 소화되나봐요. 하이큐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열정캐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머리 잘 어울리던데. 맞아, 네코마 키 큰 주장도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 발레아주 알아요. 그거 했다 머리 망했거든요. 그거 했다 망해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다 덮었어요. 어! 기프트 혁이다! 안녕하세요. 저랑 아이디 비슷하시네요. 원피스요? 저 원피스 상디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발차기 하는 거 멋있어서. 근데 저 원피스는 거기서 그 뭐더라? 가데넬 거기서 접었어요. 저요? 전 그냥 이게 좋아요. 지금 이대로가. 다른 색깔 했다가 또 안 어울리면 어떡해요. 다시 검은색 해야 되잖아요. 에이스 죽은 것까지 보셨다고요? 거기부터 봐도 된다던데, 정상 결정부터. 근데 뭔가 원피스는 잘 이렇게 너무 또 많아가지고. 흑발려? 네, 뭐 언젠가 다시 하겠죠? 뿌리 다 끊어지고 이러면. 민트명. 어, 벌써 1시간 다 돼간다. 저 오늘 딱 7시까지만 하고 작업하러 갈라 했거든요. 저요? 제 볼은 다 말랑이에요.
핑크요? 핑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히나타처럼요? 주황색 머리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무지개 머리요? 오 마이 갓.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안 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돌려서 해드린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색 안 입히고. 그러다 다시 검정색 해야지. 건후요? 건후가 누구예요? 동물의 숲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오늘 들은 노래요? 뭐 들었더라? 아! 그 NPR 라이브에 제가 좀 좋아하는 그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리지 맥 알파인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지금 조회수 26만 회거든요. 그 여자분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인데 그거 오늘 쭉 다 봤어요. 한번 보세요. 좋더라고요. NPR 라이브에서 이틀 전에 영상이 몇 개 올라왔어요. 하나 올라왔네? 네, 이틀 전에 올라온 거 보시면 돼요. 리지 맥 알플레인, 맥 알파인인가? NPR 라이브 아시죠? 그 뒤에 막 책장 있고 이 사무실에서 하는 거 라이브인데 오! 다 다른 곳이네? 난 다 같은 서점인 줄 알았는데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였구나. 네, 노소도 봤어요, 저도. 노소도 좋더라고요. 아, 내한을 많이 하는구나, 요즘에. 저는 이거 뒤에 다 같은 서점인 줄 알았는데 다 다르네요. 아,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가 아니고 같은 데가 맞나? 모르겠다. 제가 성공하면 가서 보고 올게요. 같은 데인지. 아, 코난 그레이더 또 온대요. 아, 캐시도 오늘 많이 오는구나. 전 열심히 곡을 쓰고 있겠습니다. 저는 뭐 네. 야, 공연 많이 보러 다니셨구나. 좋겠다. 전 이제 7시 되면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세요. 좋은 곡 많이 써보겠습니다. 곡 많이 쓰고 있거든요. 화이팅해서 곡 작업할게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문 잘 닫고. 문 다 닫아놨어요, 오늘은. 아, 된! 여러분들도 저녁 안 드셨으면 얼른 저녁 드세요. 저도 오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입순이도 화이팅!